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길었던 아케이드 복각도 이제 끝이 나고 오늘 칼데아 방송국과 함께 신규 이벤트인 춤추는 드래곤 캐슬 이벤트가 시작을 하는 날인데요. 과연 이번 칼데아 방송국에선 어떤 정보가 나왔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 최신 정보를 보도록 하자면 먼저 이벤트의 어드벤처 파트와 함께 이벤트 도입부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벤트 설명을 보면 용궁성이란 키워드가 나와서 이번 이벤트에서는 신규 서번트로 오토이메 같은 서번트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왔는데 바로 신규 서번트는 공개되지 않고 일단은 이번 이벤트의 소개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대지마 스위트 포인트를 모아야 하는 포인트제 이벤트가 되겠고요. 이번 이벤트에서는 스위트 무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벤트를 돌다 보면 나오는 이벤트 소재를 사용해서 이 스위트 무역을 할 수 있고 이 스위트 무역을 통해서 이벤트 포인트나 또 여러 가지 소재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벤트 소재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이벤트 포인트 파밍이 가능해서 이벤트를 느긋하게 뛰시는 분들도 초반에 재료 파밍을 어느 정도 하신 뒤 이 무역을 통해 포인트를 쉽게 얻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이벤트 예장 등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이벤트 예정은 홍차가 대상이 되겠는데 근데 뭔가 예정에 이것저것 많은 게 숨어있죠? 먼저 네코 알케이드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있는 핸드폰이랑 캐릭터가 마법사의 상자라는 타임문의 작품인가요? 솔직히 저도 그냥 카니발 판타즘에 나와서 얼굴만 알고 있는 거라 자세한 설정이나 뭐 그런 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 캐릭터들이 예장에 숨어있는데 이번 방송에서 이 예장의 성능은 공개가 되질 않았지만 방송 종료 후 공지를 통해 성능이 나왔는데요. 자신에게 방어 무시 상태를 부여하고 아츠와 버스터 성능을 6% 올려주는 50차지 예장으로 참고로 딜뻥 예장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예장 효과로 보건대 이번 신규 서번트는 아츠나 버스터 서번트가 나오는 걸까요? 또 이번 이벤트 픽업 예장도 공개가 됐는데 5성은 토모에 4성은 영가 3성은 뇌제로 다른 것보다 뇌제 포즈가 뭔가 쇼또 오니짱 하는 포즈라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인 저번 이벤트 예고 때부터 있던 신규 영이 실루엣인데요. 역시나 이번 실루엣 서번트는 これより 逃げた 大嘘つきを 開始 다들 예측하셨듯이 키오히메가 되겠습니다. 이 키오히메 영희는 에필로그 퀘스트를 클리어한 후에 이벤트 아이템 교환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며 이 영희 추가와 함께 키오히메가 이번에 강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강화 퀘스트 내용은 이 스킬의 강화를 받아 방어력 다운의 수치가 30%로 증가했고 자신에게 3톤짜리 화상 특공 상태와 공격 시 대상이 화상 상태일 때 자신의 NP를 10% 채우는 상태를 5회 3톤간 부여하는 효과가 추가 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키오히메는 화성이 보고 후에 들어가서 이번 강화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희의 이름이 오토히메라고 하네요. 이번 이벤트에서 오토히메가 신규 서번트로 나올 것이란 예측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이벤트에 신규 서번트는 없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바로 신규 5성 서번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죠?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 마법사의 상자에 나오는 히비키와 치카기가 아즈미노 이소라란 이름으로 얼터에고로 실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또 콜라보 이벤트 아니야? 진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번트가 실장을 했는데요. 이 서번트는 당연히 기간 한정으로 등장한 한정 서번트에 밑에 자세히 보시면 이번 이벤트 에필로그를 클리어해야 3차 드림 모습과 3스킬이 개방이 된다고 하니 이벤트 스토리가 나오는 다음 주 수요일 전
지금까지 2차 재림과 이 스킬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저처럼 이 서번트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히비키와 치카기가 누군지 알려줬는데, 그냥 아는 엘베 간판녀라는 거 말고는 솔직히 큰 설명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가 이번 이벤트 픽업으로 키오히메 말고도 수영복 키오히메도 이번 픽업에 있으니 신규 서번트와 함께 렌요히메도 노리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그 밖에 신규 커맨드 코드도 공개가 됐는데, 왜 커맨드 코드가 이제 와서 공개되나 했더니 저 삼성 커맨드 코드 때문에 그런 거였고, 성능은 왼쪽부터 각각 각인된 카드로 공격 시 적 한 명에게 3톤짜리 화상 상태와 크리티컬 위력을 10% 올리는 코드, 각인된 카드의 필중 효과와 크리티컬 위력을 15% 올려주는 코드, NPF 등량을 3% 올려주고 스타 발생률을 20% 올려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共に絆を紡ぎ困難を超える私たちは打ち勝ち未来へと進みますフェイトグランドオーダー二人揃って安住のイソラです。그리고 오랜만에 페고 신규 CM도 공개가 됐고, 이번 이벤트는 방송이 끝난 직후인 8시부터 바로 시작이 됐으며, 끝으로 구트위터 리포스트 캠페인으로 성정성 14개를 배포하고 방송은 종료가 됐습니다. 진짜 이번 이벤트로 상상도 못한 서번트가 실장이 됐는데요. 이러다가는 저희가 기존에 알던 타임먼 캐릭터들이 콜라보가 아니어도 이런 느낌의 서번트로 등장을 할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또 신규 서번트의 자세한 성능과 재림 일러스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고, 다들 카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